눈을 감고 있는 사람의 옆모습, 머리 위로 다양한 영상들이 소리에 반응해 빠르게 지나갑니다. 유리컵이 부딪히는 소리와 깡통을 두드리는 소리, 빠르게 돌아가는 초침 소리까지 요란한데요. 사운드 아티스트 폴 바주카의 꿈의 재창조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경험한 소리가 꿈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현실과 가상세계를 뒤섞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 릴레이전 혼성현실이 열렸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의 입주작가 6팀이 각각 3개의 주제로 나뉘어 릴레이전을 열었는데요. 마지막 주제인 혼성현실로 안유자와 폴 바주카 그리고 김혜경까지 3명의 미디어 아트 작가가 모였습니다. 액자 안에는 모양이 다른 2개의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어냅니다. 주로 LED를 이용한 작품이 특징인 안유자 작가의 3D 미디어 아트 샹들리에입니다. 작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겹쳐진 샹들리에로 표현했습니다. 전시 주제가 혼성현실이었는데 작가들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잇는 특성들을 찾아서 잘 표현하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의 분위기에 따라 변화하는 조명의 색이와 색깔,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일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김혜경 작가의 호전몽입니다. 작가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미디어 장치가 반응하게 만드는 게 원래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로 노래의 분위기에 반응해 조명을 변화하게 했습니다. 부산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이인암 미디어 아트 작가 혼혈하는 지구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VR 기기를 이용해 관람객이 직접 그림을 그려 미디어 아트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른 작품들과 달리 상설로 전시된다고 하네요. 관객들이 미디어 아트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생소하게 생각하시는데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명의 작가가 모여 만들어낸 관람객과 소통하는 미디어 아트 작품전 혼성현실은 다음 달 18일까지 광주문화재단 미디어 338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볼 만한 공연 전시 소식입니다. 담양을 무늬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정명숙 작가의 담양의 색을 담다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대담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자신과 타인의 일상교차를 빛과 색으로 그려낸 박성원 작가의 기획초대전 도시의 낯선 기억이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515 갤러리에서 27일까지 계속됩니다. 해양특별전 미지의 해양탐험 언더더씨가 국립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과학과 예술을 함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9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더위를 식혀줄 공포 스릴러 연극 디데이는 9월 26일까지 동산 아트홀에서 만나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문화산책이었습니다.